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 TV 2021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성수당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시간을 함께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9년부터요. 네, 올해가 2021년이니까요. 약 13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2021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나는 외계인이다 이 방송을요. 오늘부로 일단 제가 건강상 이후로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 언제 또 방송을 할지는요. 어쨌든 제가 좀 회복되면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심의에 해서는 안 되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요. 심의에 걸리지 않는 거는요. 저는 이데일리 온 소속의 전문가, 예, 여기 써 있는 이데일리 온 소속의 전문가 성명석 전문가라는 거고요. 자, 그동안은요. 이데일리 TV에서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들어가셔서 무료 공개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부로 이제 방송을 이제 하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예. 포털사이트 신대가는 아닐 겁니다. 단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 성명석 전문가라는 이야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비가요. 우중충하면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또 더 추워지겠죠. 그러다 보면요. 또 첫눈도 내릴 거고요. 어쨌든 첫눈이 내리기 전에 위드 코로나 이미 이제 시행한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도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뵐 때는요. 마스크 집어 던지고 아주 평온한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여러분들 아주 또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개하지 말아야 될 또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방송 들어가서 자, 일단은 PPT 들어가세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초코 포인트였습니다. 초코 포인트였고요. 어떤 차트든요. 일봉이든 주봉을 보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주로 보는 거는 일봉 차트를 보시겠죠.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이번에 강의 드렸던 건요. LEDIA 2042라고 그랬어요. LEDIA 2042.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소장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2042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나라 동학개미 여러분 그리고 서학개미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 그리고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꼭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의지하고 어떤 귀동량으로 종목을 받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날라오는 문자를 보고 그게 진짜인 양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요.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웬만하면 이 시장은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제가 주식을 완벽하게 내가 기준과 원칙, 내가 정말 공부를 해서 정말 어떤 내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추지 않는 한은 이 시장에 그저 귀동량으로 매매해서는 전 재산을 탕진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요. 대선 후보자들, 그렇죠? 지금 경선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씩 불거져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뭐 비리라든가 우리가 상식 밖의 일들,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계속 터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실망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사건들. 예, 그래서 뭐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런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소중한 자본금 가지고 그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24시간 뉴스 채널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자, 하나는 연합뉴스고 하나는 YTN인데요. 어느 방송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 뉴스를 보고요. 정말 울컥했던 건 뭐냐면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그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확실히 줄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뉴스 그 앵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냥 한 가지 좀 단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청년들의 자살률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뉴스에서 할 얘기인가 싶기는 했어요. 자, 호흡기 질환자는 줄어들었고 그 대신 청년의 자살률이 늘었다. 그러면 그렇죠. 누가 진짜 뺨만 한 대 때리면 울고 싶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 저는 끝까지 꼭 당부하고 싶지만 좀 희망찬 이야기, 예, 좀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만 늘 우리 귀전에 들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좀 잠깐 보실까요? 이게요.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인데 잘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그죠? 횡보하다가 그죠? 갑자기 주가가 크게 튀어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또 주가가 고점에서요. 예, 밀리죠.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거래량 동반해서 한번 튀어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쭉 횡보했다가 또 한번 주가가 이와 같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제가 화살표를 동그라미 또 칠게요.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잘 보세요. 자, 주가가 말해요. 가만히 횡보하다가 갑자기 후두둑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쭉 밀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후다닥 올라가고요. 갑자기 밀렸다가 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죠. 그러면 자,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언제 내가 매수를 해서 언제 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 현재 2021년 무려 13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그럼 성소장의 성향은 뭐냐? 단타였냐? 스윙이었냐? 아니면 중기냐? 장기냐? 그 이야기는요. 얘네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 이 친구들이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당히 기쁨은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짧은 시간, 짧은 기간 안에 주가가 급등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러나 주가는요. 그들이 만든다라는 거죠. 차티스트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요. 한편으로는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봉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분봉 매매를 들어가는 거죠. 분봉에 즉 분봉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는 이거는요. 차트라고 그래요. 차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기술적 분석. 즉 증권 용어로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서 장부죠. 장부. 재무제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꼿꼿이 서서 저는 무려 13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지나간 겁니다. 그죠? 이것도 지나간 거고요. 일봉으로 보면요. 지나간 거죠. 단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요. 분봉을 봐야 되는 거죠. 분봉. 자, 이 차트는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이와 같이 오늘 하루, 즉 몇 시부터 9시부터 3시 정확하게 20분이 되겠죠. 내지는 동시효과 끝나고 3시 30분 안에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건요. 반드시 분봉을 보셔야 되는 거죠. 분봉을. 그래서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봉 차트를 보는 거죠. 주봉이라는 것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3시 20분 종가가 마감이 됐을 때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봉이라고 그래요. 일봉은 아침 9시부터 끝나는 오후 3시 반에 마감이 되면은 우리는 그를 일봉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봉이라는 게 과연 언제 만들어지느냐? 주봉에도요,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주봉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날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화요일날 만들어질 수도 있고, 첫날 월요일날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 내가 볼 수 있는 건요, 주봉, 그리고 또 일봉, 그리고 분봉으로 들어가야죠.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건요, 틱 차트를 봐야 되는데, 틱 차트를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틱 차트에 대해서도요, 초창기에는 강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매매를 하는 방법과 매매하는 타이밍, 매매 매수하는 타이밍, 그리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렸던 거죠. 그게 바로 에레디조 매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는 에레디조는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구약 신약에 딱 두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적게 심은 자는요, 적게 얻을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요, 많이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식은요, 처음에는 적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수익을 내다가 점점점점요, 어떤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증권회사 직원들은요, 걔네들은 구슬 다마라고 그러죠. 점점점점 구슬 다마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실게요. 여기서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요, 전날 7월 12일, 이제 화면을 좀 크게 갈게요. 자, 7월 12일 날, 자,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7월 12일 날, 예, 7월 12일 날, 이 차트를 보십시다. 자, 0.21% 했어요. 그죠? 0.21. 자, 저점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고서 18.62%까지 올라갔습니다. 마감은 13.39 이렇게 되겠죠. 그죠? 13.39 이렇게 됐고요. 마감은.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날, 그 다음 날이 되겠네요. 예, 7월 13일 화요일 날, 보시죠. 시고 저종이라고 그래서 시가가 3.14에 시작했다가 바로 2.4%로 내려갔죠. 즉, 3%, 즉, 시가가 발생하고요,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요, 반드시 저가가 시가가 되는데 잡아주는 한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3, 7, 1, 4, 2, 8, 5, 6, 그리고 108%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3%의 시작에서 2.4로 내려갔다가 29.89라는 것은요, 상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날입니다. 이날.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저거는 안 쳐줍니까? 안 쳐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쳐주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2일 날 목요일 날, 9월 2일 날 목요일 날 어떻게 시작했냐면 시가가 2.31% 시작해서요, 1.48까지 내려갔다가 22.24% 고점 찍고요, 15.49%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자, 바로 마지막 이날이 되겠습니다. 9월 23일은요,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죠. 지난주 목요일.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부국철강이란 종목이요, 0.16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0.64로 시작했다가 20.03% 오르고요, 종가는 17.33%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개파락 돼 있겠죠. 그죠?
개파락돼 있을 겁니다. 자, 잘 보실게요. 이 그림을 보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술적 분석, 즉 차트예요. 차트.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화면을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요, 막대 그래프 두 개입니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저는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야 양과 음이니까, 그죠? 음이라는 거는 검정색이지 파란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주가가 올랐을 때는 빨갛게 표시하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미국은 반대죠. 주가가 오르면 파란색, 주가가 떨어질 때는 빨간색, 위험하다 이거죠. 신호등 색깔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걸 보세요. 자, 이거를 우리는 예, 차트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국민학교 3학년 졸업장만 있어도, 3학년 중퇴만 했어도 주식은 돈은 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복잡하게 갈 거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뭘 뺐냐면요. 여기서 반드시 빼야 될 것은 이렇게 캔들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뭘 얻기 위함인지를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설명드렸죠.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상단에 뭐라고 쓰냐면요. 포크 헌터라고 써 있죠. 포크 헌터라고 써 있는데, 자, 우선 저쪽부터 확대해서 이쪽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잘 보세요. 회색 화살표가 반드시 발생을 하고요. 회색 화살표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자, 쭉 올려서, 자, 종가는 7%고요. 반드시 고가는요, 14%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0%에서 밑에 시가로부터 저가가 발생하면요, 마이너스 3%까지만 잡아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714가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이 안에서 매매를 할 때 이 캔들에 숨어져 있는 분봉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분봉이 있는데, 분봉에서도 똑같은 화살표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그 시가로부터 밑에 바로 마이너스 3%까지가 우리는 이거를 분할 매수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 밑으로 더 떨어질 때는 어떻게 갑니까? 그냥 내부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가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요. 자, 얘는요, 헌터라고 그러고요. 얘는 포크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여기도 헌터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헌터는 들어왔는데 포크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 시가에 포인트가 발생, 초코 포인트 발생하고요. 중심과, 그러니까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하단, 그리고 중심, 그리고 상단, 즉 시가와 종가와 그리고 평균치의 피봇 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피봇, 예, 중심 라인, 즉 2분의 1, 예, 요 라인에 정확하게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을 두 개만 구워놨는데 여기는요, 뭐가 없습니까? 포크가 없죠. 그래서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도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 친구 기준으로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안에 이 포크가 들어있으면 이 친구도 들어있는 거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조준경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해 가셨죠? 그러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이쪽을 보면요.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헌터가 들어왔어요. 헌터가. 그렇죠? 헌터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뭐가 안 들어왔어요? 포크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안에 들어왔으면 얘는 하나예요. 이거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풍류 캔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류 캔들은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이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을 풍류 캔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섯 번째 캔들에 포크가 나오고요. 헌터는 바로 다섯 번째가 지난 그 다음 날 바로 헌터가 나오면 이 친구는 같은 친구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같은 친구라고 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아닌 친구가 있죠. 그죠? 이 친구는 아닌 거죠. 자, 지금 이 차트를, 이 캔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가 있어요? 그래요. 헌터는 들어왔는데 뭐가 없어요? 포크가 없어요. 포크가 뒤로 하나, 둘, 셋, 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호가 나왔지만 이 종목은요, 예, 불량이에요. 이 종목은 불량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따가 분봉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포크와 헌터가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은 됐어요. 어떤 수식에 의해서 선을 하나씩 그어놨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본적 분석은요. 그저 장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재무제표나 장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 세무사 자체도 사실 이거를 다 들여다본다라는 건요. 그리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기에 적혀져 있는 즉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이 회사에 대한 모든 재무제표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허나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무려 13년간 떠들었다는 얘기를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20% 이하가 되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는요.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죠? 20% 이하는요. 하지 마세요. 왜? 주인이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뀐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53.44%니까요. 이 종목은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자, 대개는 주식이에요. 주주 구분이 대개 한 20% 이하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7%, 18% 정도 됐다 그러면요. 다 떠난 겁니다. 개인만 들고 있는 거니까 다음 화면 갈게요. 자, 여기 볼까요? 매출액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그죠? 영업이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흑자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검정 글씨로 써 있으면 됐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18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여기는요. 3, 예, 9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 2020년 애니월 연 그리고 여기는 네쿼터 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 3, 6, 9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요. 나쁘진 않죠. 그죠?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직전 2020년 그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요. 잘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요. 이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이 보고서 내용, 여기 써 있는 이 회사의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적색으로 써 있거나 빨갛게 표시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피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밑에요. 부채 비율 유보율이요. 예, 부채 비율 유보율. 예, 부채 비율 유보율 16에 103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여야 되고요. 유보율은 예,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서요. 예,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판단할 때 우선시 하는 것은 안정성 지표라고 그랬어요. 유동 비율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요. 회사든 예, 뭐든 어쨌든 유동 비율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예, 내 계좌에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갚아야 될 빚보다
내가 현금이 있는 세상을 참 살고 싶죠. 그렇죠?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꼭 올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주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설프게 들어왔다가는요. 주식이라는 건요. 중독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 외국 선진국 우리보다 먼저 주식을 시작했던 400년, 200년 먼저 시작했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식 중독에 대해서요. 이거는 마약보다도 더 심각한 마약 중독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만큼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주식 시장이라는 거죠. 자, 안정성 지표는요. 충분히 보시고요. 그리고 스탠다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200%라고 그랬습니다. 200%인데 이게 400%를 넘어서 약 500%가 됐다 그러면요. 예, 이거는 매매할 때 뭘 잡아요? 비중을 여러분들이 잡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얼마큼 들어갈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요. 바로 이 부분을 보시라고 이것도요. 이 자리에 선 채로 무려 13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부곡철강이라는 게 여기 보면 BPS가 써 있는데요. 5663 이렇게 돼 있죠. 5663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BPS 청산가치라고 그랬어요. 저 BPS 여기다 옮겨서 올게요. 예, 왜 같은 말을 계속 할까요, 제가? 예, 오늘은요. 처음 이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채널을 돌리다 봤더니 어떤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BPS 청산가치. 알겠죠? 중요한 거예요. 청산가치. 예, 청산가치. 청산가치가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5,663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더해봤습니다. 5,663원 더하기 5,663원은요. 11,326원이에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밑에 내가 11,300원이라고 왜 썼냐면요. 호가입니다. 호가. 즉, 자, 저 BPS를 두 번 더했을 때, 즉, 10,000원, 그죠? 자, 10,000원부터요. 여러분들, 10,000원부터 50,000원 이하는 호가가 50원입니다. 50원이니까 이게 사라지고요. 그냥 3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쟤를 더했는데 11,326원이 아니라 11,356원이다 그러면 11,35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뜻은 뭐냐면요. 시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가, 시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가, 시가가 뭐가 분봉해서 캔들의 시가가 이 자체를 읽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원칙으로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서 나는 중기 투자자야, 나는 장기 투자자야, 시간이 없으니까 여유 돈으로 매수를 해서 그냥 가만히 두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요. 목표가는 1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예약이지만 1250, 2500, 3750, 4억고 5천원에 6250, 7500, 8750, 그리고 10,000원이라고 얘기했어요. BPS를 더했을 때 그 틀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매매보다는요, 실제적으로는 이 매매가 가장 좋은 매매죠. 이거를 바로 LED조 매매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663.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요. 물론 이 차트를 만드는 차티스트나 세력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 장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 장부가 아니라 일봉이 아니라 월봉이 아니라 주봉에서 나타나는 파이널 엠박이라고 하는 그 신호가 바로 BPS거든요. 실제 장부에 써 있는 저 BPS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 종목이 시작할 쯤에 돈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유령 주식을 털어낼 때 그때의 가격의 시가가 바로 BPS라는 거죠. 원래 알고리즘의 룰은 2.5배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돈이 어떤 돈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국내 자금 같으면 그렇죠.
2.5배겠죠. 그 금액 시가로부터 허나 그런데 이 자금의 출처가 실제 외국의 어떤 펀드 회사에서 개입이 됐다라고 그러면요. 2.5배에 다시 2.5배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1250, 2250, 3750, 4950, 5000원에 6250, 7500, 8750을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스타트할 때 출발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말씀을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면요. 저는 감사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죠. 처음에요. 7월 12일 날이죠. 그죠? 이쪽에 7월 12일 날, 예, 7월 12일 날, 예, 이 방송 보면서요. 좀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예, 저는요. 이 앞에서 항상 방송하면서요. 깔끔하게, 예, 양복에 넥타이를 단정히 메고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은 왜 이렇게 캐주얼하게 복장을 했느냐? 예, 그래요. 예, 오늘은 마지막이라 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캐주얼하게 복장을 갖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궁금해하실까 봐 그래요. 자, 그러면요. 이날부터 보는 겁니다. 7월 12일 월요일, 월요일 분봉 차트를 보는데요. 이건 깨진 게 아니라 예, 바로 LED죠. 2042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참 보실까요? 자, 보세요. 여기가 0%고요. 여기가 7%입니다. 이게 10%고요. 그리고 이 점선이요, 고동색이 이게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거든요. 여기서 캔들을 그리면요, 이렇게 캔들을 그리고 위에다가 꼬리를 달죠. 그리고 밑꼬리가 있는데요. 요는 마이너스 3%고 0%고 7%고 이게 14%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캔들이 스타트할 때 0에서부터 14%까지 쭉 주가가 올라갈 때의 첫 스타트는 7% 안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스타트는요, 7% 안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 20몇 퍼센트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불렀다가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고점에 물려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다시 한번. 아까 여러분들 제가 장부 보여드리면서 이거 잠깐 보고 가요. 자, 이거. 자, 여기에 지금 7,300원대죠. 7,300원. 목표가 얼마라고요? 원래 만 원이라니까요, 이거. 원래 만 원을 그냥 사서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만 원 가요. 알겠죠? 어? 그리고 11,300원인가요? 아까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이 기준만 잡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어떤 게 내 눈에 보이더라도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혹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요. 특히 주식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도와주거나 큰 돈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죠.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봐도 비상식적인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합법이라고 그러고요. 실제적으로 해도 될 수 있는 이 방송의 말은 또 그게 또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송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14%고 얘가 7%고요. 얘가 0%고 이거는요. VI 발동이라고 그래서요. 예, VI 발동이 뭐예요? 바로 10%가 주가가 올라가면요.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서 2분간 거리 정지 되죠. 단일가 매매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캔들이 0%로부터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14%인데 그러면 이 안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생을 해버리면요. 이거는 매매에서는 안 돼요. 매매세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시간 자체도 안 돼요. 무조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9시부터요. 9시 20분이 되는 거예요. 9시부터 9시 20분과 그리고요. 일본 시장은요. 점심시간에 1시간 쉬잖아요. 그럼 기준이 1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1시 20분 사이에 그렇죠. 이와 같은 캔들이 이 캔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9시에서 9시 20분 내지는 1시에서 1시 20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10시 넘어서 10시 14분에 갑자기 이런 그림을 발생하면 이거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물론 이러고서 주가가 갈 수도 있고요. 물론 또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봉이라고 하는 그 캔들 안에 일봉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 일어났던 9시부터 3시 반 안에 이 분봉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과연 어디에 매수해서 어디에 매도하느냐, 그건 당연히 7%에 매수해서 14% 이전에 매도를 해서 몇 퍼센트 가자, 7% 수익 나자,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얘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탈락입니다. 그죠? 예, 탈락. 예, 탈락. 나 땡땡. 예,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7월 13일, 저쪽에 7월 13일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는 아니죠. 근데 7월 13일 날, 화요일 날, 얘는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 출발을 하죠. 자, 이거는요, 아침에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 신호가 나오면요, 오케이,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는 아니잖아요. 아침에 이런 신호가 나온 게 아니라 10시 넘어서 그것도 14% 때에 발생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시작해서 20분 안에 이렇게 발생하면요, 분명히 기술적, 기본적 장부 보셨죠? 그리고 유동성 비율도 500%예요. 200%가 아닌 스탠다드를 한참 뛰어넘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요. 이 방송 사실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자, 주식 내가 매매할 땐 이건 크게 들어가야 돼. 이걸 집중 투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는 그런 몰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도박 용어이기 때문에 주식 용어로는 아니거든요.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날은 일단 틀린 날이고, 두 번째 이런 그림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보셨잖아요. 장부도 보셨고 모든 걸 보셨으면 여기에 목숨을 걸어도 된다라는 거죠. 주식은 이렇게 하면요, 잃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2009년부터 1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참 웃기죠, 사람들은. 예. 왜 그 소리가 안 들릴까요? 왜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이상한 야바이꾼들의 그 소리만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공짜만 바랄까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문자, 공짜 문자가 정말 돈 벌어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날 매수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이 브레인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거는요, 잘 보세요. 제가 깨끗하게 확대를 했어요. 이 캔들이 원래 3% 넘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잘 보세요. 3.14에 시작했는데요, 2.4로 내려간 거예요. 그죠? 시작해서 싹 음봉 만들고서 쭉 올라가면서 이 신호가 나오면요, 시세 포착돼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는 거죠. 즉 시가로부터요, 7% 안에 이게 발생을 하면, 즉 이 노란 색선이요, 퍼센트가 7% 반, 즉 3.5%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요, 이거는 그 룰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3.14에서 저점을 만들지 아니하고 바로 올라갔다 그러면 얘는요, 탈락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예, 그냥 바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1%에서 3% 이내, 즉 2.99% 안에 들어와줘야, 그러고서 올라가서 어떤 신호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여러분들 집중 투자를 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3.5%면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3.5 더하기 7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5%가 되는 건데, 10.5% 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정적이 갖다 붙이죠. 정적이 뭐예요? 이게요, 0이고요, 여기가 7이고요, 이게 바로 10%죠. 정적 가죠. 정적. 즉,
10%가 시가로부터 10%가 주가 올라가면요. 단일가 매매로 잠깐 멈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는 10.5%란 말이야. 10.5. 그러니까 10이 아니라 3.5에서 7이니까 10.5니까 여기까지는 기다렸다가 이게 풀리면서 빠지면 더 사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2분간 기다렸다가 차트가 형성되면 매도를 하겠죠. 바로 이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바로 14%라는 겁니다. 얘가 0%고, 얘가 7%고, 바로 VI 발동, 그죠? 예, 신호 나오고, 분명히 여기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7% 수익을 날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11%가 수익이 난 거야. 2천만 원 들어갔단 말이야. 7%면 140만 원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런 나한테 220만 원이라는 수익이 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 나머지 돈은 만 원으로 바꿔서요. 옥상 가서 아파트 옥상에서 쫙 뿌리면 되겠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자,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자, 이거는요. 정상적인데 반드시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됩니다. 물론 주가가 더 갈 수 있고요. 안 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바로 3714 예. 바로 LED조 매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요. 한 칸 더 갔더니요. 고동색 화살표가 나온다는 건요. 과열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개인들이 들어오기 딱 좋은 그림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오! 죽이는데! 그러고 들어오면 말 그대로 죽여버리죠. 그래서 절대로 안 돼요. 이비보살이란 말 있잖아요. 이건 끝난 겁니다. 자, 알겠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 부분만 매매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갔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더라도요. 이런 부분을 무시해버리고요. 무조건 아침 9시에서 9시 20분까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땡큐. 자, 이제 두 번 남았어요. 9월 2일 날 한번 봅시다. 9월 2일 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날은 뭐가 없었냐면요. 포크가 없었어요. 포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2.3 시작 괜찮았어요. 1.48 내렸다가 22.24 올라가고요. 15.49인데 얘는 신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크 포인트와 헌터와 포크가 같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요. 프로그래머 출신이고요. 저는 증권맨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40여 가지의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해서는 절대 따지를 못하겠죠. 그들이 두겠습니까? 딥스테이트의 알고리즘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을 배불려주고 돈을 벌게 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날 9월 2일 날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냥 아까 보셨듯이 그 그림이죠. 이날 보면요. 포크가 없다고요. 포크가. 포인트는 있는데 포크가 없다라는 건요. 수렴이 안 됐다는 겁니다. 수렴이 뭔지 아세요? 수렴. 캔들의 수렴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들어가는 이 지점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그래요. 수렴 다음에는 확장이에요. 실이 확 꼬였다가 풀리는 그 순간 그 자리를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보고 매매하고 있는데 절대로 돈을 딸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은 수렴이 아닌데 그럼 이날은 차트가 어떻게 나왔냐. 지금 보시는 이 차트입니다. 화면을 크게 보시면서 한번 눈여겨서 한 5초만 뚫어지게 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바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그죠? 화면요, 크게 보면요. 아침에 시작해서요. 어떤 녹색 화살표의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분봉 캔들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는 절대 표시가 안 됐어요. 수사님, 시가로부터요. 주가가요. 올라갔어요. 많이. 그러나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야지, 아침에 전혀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2021년 9월 23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 끝나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이 부국철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시죠. 9월 23일 부국철강. 자, 아침에 시작하죠. 그죠? 아침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녹색 화살표가 나왔다는 것은 시가로부터 3.5%를 통과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죠. 네.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정적이라는 거죠. 변동성. 그리고 정적, 여러분들이 VI 발동, VI 발동은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변동성이 두 개가 있어요. 변동성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룰을. 시가로부터 3%와 시가로부터 10%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10%에도 그런 그림은 보입니다만 이렇게 발생하면요. 여러분도 강력하게 오케이, 땡큐,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전에 잠깐 볼게요. 이 전에 이 날은 예, 거짓이에요. 잘못됐었어요. 수렴이 아니에요. 포크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러고서 이날은 지난 거잖아요. 일봉이. 그런데 분봉을 딱 바라봤더니, 이거 지울게요. 분봉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바로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요. 앞전에 잘못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주가가 강력하게 들어갔더니 줄줄줄 흘러내려요. 자, 시가로부터 저점 마이너스 3%까지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0%인데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죠. 그죠? 그러고 다시 쭉 올라가네요. 오케이. 그렇죠. 얘는 목표가는 얼마예요? 10.5%가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습성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해 가셨어요? 이게 0이고요. 이게 7%고 이게 10%거든. 그 10% 정적을 딱 찍네. 그럼 어떻게 한다? 기다리는 거죠. 이거 10시 반쯤 되는데요. 그죠? 10시 34분 기다려요. 괜찮아요. 이거 풀리면 매도를 할 거거든요. 왜? 자, 시작했는데 쭉 빠져가지고요. 예, 200 사고, 100 사고, 100 사고, 200 사고, 100 사고, 200 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샀더니, 어머 세상에, 금방 4천, 5천, 6천, 7천, 1억이 됐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거리랑 해서 바로 뭘 만들었어요? VI 발동, 정적 변동성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돼요. 이때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래량은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14%인데 14% 꼴이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건 14고요. 이건 0이고요. 얘는 7이고요. 얘는 10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 실제적으로는 그죠? 응? 실제적으로는 정적 때리고 이때 팔아야 되네. 또 떨어지네. 그죠? 그러고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LED조 매매라는 겁니다. LED조 매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부분 있죠. 고동색 화살표. 내지는 녹색 화살표가 다시 나오든 아니면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부국철강 이 그림 하나로 저는 여러분들과 잠시 떨어져 있으려 합니다. 제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요.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요. 여러분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진짜 이 위험한 시장에서 여러분들 꼭 살아남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예,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